2022년 10월 25일 화요일 새벽 잠언. 사사건건 새롭게 하여라. 새롭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. 옛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다. 하나님이 어떤 것은 아예 새롭게 하기도 하시고 어떤 것은 옛 것을 고치고 개선하여 쓰게도 하신다. 옛 것은 이미 발견하여 쓰고, 먹고, 입고, 사용해 왔다. 이제 새로운 것을 발견해야 희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. 땅 속에 묻혀 있는 보물을 찾아 캐내어 쓰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묻혀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찾아서 행해야 된다.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기에게 허락하신 축복들을 발견하여 쓰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하여 행해야 된다. 새롭게 할 것을 찾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고 옛 것의 굴레와 멍에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. 옛 것을 고집하며 새롭게 하지 못한 과거의 역사를 보아라.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새롭게 하는 만큼 육도 마음도 영도 쉼을 얻고 쉽고 편하게 가게 된다. 새롭게 하는 것은 옛 것과 더 좋은 새 것을 바꾸는 일이다. 새롭게 하는 것은 옛 것에서 단호히 손을 떼어 버리고 새 것에 눈을 떠 과감하게 행하는 것이다. 희망은 앞에 있고 절망은 뒤에 있다. 새롭게 할 것을 다 깨달아도 한 번에 다할 수가 없다.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날마다 새롭게 행하기다. 그러다 보면 어느새 홀연히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다. 현재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새롭게 해 나가기다. 먼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행실도 새롭게 변화된다. 기도하며 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거듭난다.